Please select Korean or English using the globe icon네, at the 여러분 bottom. 안녕하십니까? 지금 지구본 아이콘을 누르셨으면 지금 듣고 계신 한국어 채널로 잘 넘어오신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신 채널에서 웨비나가 끝날 때까지 한국어로 동시 통역을 진행하겠습니다. Since signing the armistice agreement on July 27, 1953, the joint security area and the demilitarized1953년 7월 27일 정전조약이 체결된 이래 공동경비구역, 즉 JSA는 남북 간의 소통과 갈등 조정을 위한 곳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 30년간 JSA는 한국과 미국의 군인들이 위엄을 무릅쓰고 공동으로 주둔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웨비나에서는 고 아서 보니파스 소령의 유가족과 JSA 경계대대장을 맡았던 션 모리 훈령을 통해 비무장지대 DMZ에서의 위기들과 갈등사례, 그리고 1976년 8월 18일 발생한 판문점 살인 사건 이후 DMZ의 변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Our agenda is opening remarks from General Retired Vincent Brooks. 먼저 저희는 이 빈센트 브룩스 사모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다음엔 패널분들과 저희가 다 함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으로 마치겠습니다. 웨비나 도중에도 언제든지 화면 하단에 Q&A 탭을 누르시면 화면으로 질문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그리고 맥락에 맞는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며 웨비나는 KDVision VT 디지털 라이브에서 최몇 시간 뒤에 재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청중 여러분,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판문점에 위치한 공동경비구역 JSA와 특히 1976년 발생했던 판문점 도끼 마련 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시 사건에서 북한 측 경비부대 소속 인원들이 당시 우짜란 나무를 가지치기 하던 미군과 한국군 인원들을 무차별 공격했었습니다. 당시 일화에 대해서 오후에 더 자세히 들으시겠지만 JSA에서의 긴장 상황은 지속적으로 고조되던 중이었고 이 사건으로 이어져 정점을 찍었습니다. 북한군의 당시 무차별 공격으로 JSA 경계대대 중대장 고 아서 보니파스 그럼과 소대장 고 마크 베레데위가 나무 분리 작업 임무 도중 사망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발생했던 1976년 당시부터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위였던 고 아서 보니파스 씨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불편을 당시 한국으로 파병 임무를 받아 왔고 그의 가족은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 그가 귀국하기 며칠 전 그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해 여름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였고 사관학교에서 그의 유해가 유가족에게 송환되던 당시 송환식에 의장대의 일원으로 참가했습니다. 저와 함께 모두가 차렷한 자세로 제 시신이 지나가는 걸 지켜보며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당시 보니파스 씨의 송환식이 제가 군인 군모에서 처음 참여한 첫 추모 행사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의 JSA 공동경비라는 곳에 대한 첫 입상과 첫 기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냉전 시기에 서독에서 중대장 임무를 맡고 있던 당시 저의 중령이셨던 에드시어란 대대장께서 사무실 한편에 미루나무 제스된 나무글러 그리고 도끼자루,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도끼자루를 전시해두고 asked him what's the story behind. 당시 사무실에서 대대장의 전속 보관했던 저는 그에게 이 나무 블럭과 도끼 자루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여쭤봤고 대대장께서는 본인께서 판문점 도끼 마련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사연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대대장은 판문점 사건에서 살해당한 아서 보니파스 소령의 후임으로 복무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후임으로 보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대대장은 제2세 경기 중대를 이끌고 현재 그 나무를 벌목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의 미루나무에서 기념품으로 가져온 게 바로 대대장의 사무실에 남겨진 나무블럭이었습니다. 아서 보니파스의 송환식 이후 JSA에서의 참상에 대해 다시 인식하게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JSA와 관련된 세 번째 기억은
동부천 인근 캠프필지에서 대대장 임무를 맡았습니다. 후장지대에 저희가 직접 배치된 건 아니었지만 DMZ에 배치된 유일한 미국 부대인 JSA 경비대대에 대해 저희 부대는 우발 상황 시 보충 역할로 종종 DMZ를 방문했습니다. 이 JSA 경비대대의 정식 명칭은 유엔군 사령부 JSA 경비대대는 아스 보니파스가 사망 당시 The JSA many times and finally was able to. 저는 복무 당시 직접 JSA를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었고 직접 돌아오지 않는 자리 돌아오지 않는 날이 근처에서 문세 미로나무를 직접 채우는 중입니다. JSA가 갖는 특성은 다른 비무장지대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JSA 내에서는 철조망도 없고 어떠한 다른 장벽도 없었습니다. JSA가 군사분계선의 1km 완충지대인 BMG 내에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특이한 곳이었고 당시에도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긴장감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JSA 내에서 군사분계선 사이에 두고 삼엄한 대치 상황이 당연시된 것은 76년 판문점 복구하는 사건 발생 이후부터였습니다. 이때 사건 이전에 JSA에서는 남북미 상국이 보통 지금보다 협조적인 태도로 하지만 76년 아스 보니파스 대위와 에레트미가 살해당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후 1계급 핵심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한미군 사령관 자리를 맡았을 때 유엔군 사령관 자리 또한 역임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의 현장이자 정전 유지에 있어 중심적으로 작용한 JSA 지역 또한 제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사령관으로 있을 당시 JSA를 방문할 계획이 여러 개 있었고 직접 방문하기 희망하는 군인들을 모시고 함께 가기로 했었습니다. 사령관 임기가 끝나갈 때쯤 저희는 다시 한번 76년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상황을 개선하고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과 이후에 있는 관련 영상에 대해 오늘 더 심도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돌이켜보면 대한민국과 북한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데가 과연 올 수 있을지 의문을 하게 됩니다. 정전협정 자체는 주제의 주인공이 보니파스 대령과 베네트 대위 같은 한국과 미국의 장병들이 육지에 힘쓰고 있고 영국의 평화가 달성될 때까지의 일시적 조치로 취해진 결정이었습니다. 1953년 마크 클라크 장군이 표명한 협정문서에는 이처럼 평화가 머지 않으리라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반도는 평화에 가까워졌을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빌어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가도록 합시다. JSA라는 상징적인 곳에서 한국과 미국의 장군들은 6.25 전쟁을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를 서며 복무훈련 동안 한국을 지키는 게 전념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전쟁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도 있다면 잠시 저희 임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안보 국방 수호에 헌신한 이들을 기리고 현역으로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력을 알리는 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미국과 한국의 핵심 간부로 남아있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국방이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참석하실 수 없어서 일단은 비디오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저희가 다음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DMZ 근무의 위험, 특히 1970년대 당시의 DMZ 상황. 두 번째는 DMZ의 현재 상황, 세 번째, DMZ에서 한국군과 미국 간의 협력, 네 번째는 최근 북한군의 방해를 들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는 보니파스 가족이 초대에 응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마르샤 맥과의 보니파스 씨는 독기 사건의 희생자인 고 아스 보니파스 소령의 아내십니다. 웨스트포인트에서의 장례식 후 마르샤 씨는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콜로라도주에 있는 공무사관학교로 옮겨 생도들의 교양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레이건 정권 시절 콜로라도주 오로라시에서 군 의료보험 사업, 트라이큐얼 사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뒤에는 DHA 국방보건부에서 고객관리처장으로 22년 만에 공무직 생활을 마무리했고 벨라웨어주 베타리니티로 은퇴한 이후 계속해 도어 공무직의 군가족들과 함께 연몰정명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세계 각국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베스 보니파스는 앞서 말할 시간의 장래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ROTC 장학생으로 졸업한 후 1989년 미 육군 간호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수학과 간호사 수련을 마치고 포트보던 그리고 트립턴 육군병원에서 일했습니다. 93년에는 육군을 떠난 뒤 버지니아 비치에 정착해온 이래로 현지의 소아병원에서 소아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아서 보니파스 상병은 누구의 장남이십니다. 앤드류 상병은 2017년 올드 도미니언 대학에서 지리학 박사로 졸업했습니다. 2019년 유류 공급병 특기로 입대해서 호텔 레너드우드에서 기본 훈련을 입수한 뒤 포틀리에서 특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포틀라일리에 위치한 제2국가변대 제1대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복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션 모로 중령은 3년전에 유엔군사령부, 유엔사령부 경제 대상으로 공모하셨습니다. 또한 2019년 판문점 남북민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 유엔사 대표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도 약 40차례간 북한군과 직접 토의를 거치며 2019년에 역사적인 남북민 회동에 남북민 정상회담 자리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제3보병사단에서 보병 소대를 이끌었고 2007년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보병 중대장을 맡았습니다. 현재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베테랑 센터장으로 계시고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네, 전부 좋은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한문점 도피면허 사건 이후 46주년을 저희가 기념해서 추모하는 마음으로 웨비나를 갖게 됐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모두 다 함께 유가족들의 심정을 같이 깊이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베스 씨, 당시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인생 2만 내년 임원대통령이 되면은 저희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제가 저렇게 덕분에 그 잘 성인으로 잘 자랄 수 있었고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항상 당신한테 스스로에게 저 자신에게 운명이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라도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저는 다만 사실 저희 가족이 된 저희에게 다른 군 가족분들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뭔가 저희가 가만히 있어서 묻혀봤을 때가 항상 주변에서 저희에게 도와줄 수 있을지 여쭤봐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군 가족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도와줬을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가 그 송환식에 참석하는 날 제가 도망으로 가고 있었는데 당시 저희가 다른 군가족들한테 특히 그리고 이제 그 동기분들의 가족들에게서 많은 저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지난 세월을 잘 버텨주셨다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모로 중령 계속해서 보니파스 소령의 유가족들에게 그 지원해주시고 옆에서 지탱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제이스의 경기대대장을 맡았던 분으로서 당시 살인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Thanks, sir. I think, sir, first I'd say that it's really the Boniface family that's been supporting.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보니파스 소령의 유가족들 그리고 저희 같은 동료 친구들 이분들께서 저희가 한국에 복무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을 많이 보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서로 돕고 도는 한국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부대랑 저희한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전 사실 제가 18살 때 처음 보니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듣게되었어요. 당시 그 사관학교에서 이제 1학년으로 제가 18살 때부터 들었어요. 저희 그 대학교에서 이제 모든 멘트로 계셨던 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1학년 나왔는데 이제 저녁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저녁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듣기가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다시에도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군 가족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들으면서 군 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들었을 때는 저희 군 장관들과 군 동기들 그리고 제이슨이 관계되는 친구들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함께 나오신 청중분들 이 모두를 통해서 저희가 DMZ의 참사는 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대대장으로 맡았을 때 내일 경기대대장으로 판문점에 가게 됐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보직에 있을 때 보통 이제 그 대대장의 역할을 제가 맡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판문점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 MDL을 넘어서 북한 측의 그 연평 들어간다 이 느낌을 제가 경계 대장을 맡으면서 좀 느꼈습니다. 지금도 이제 청중분들께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함께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 네, 정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연과 경험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당시에 70년대 지금보다도 훨씬 위험했던 DMZ는 당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께서 한국으로 파병을 오는 일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경로로 한국으로 파병을 오셨고 이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셨습니까? 원래 한국으로 파병이 문으로 오게 되었고 뭐 원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쪽으로 문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임무를 받은 1, 2주 뒤에 갑자기 명령이 갱신되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판문점으로 이제 파견을 받았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결정이 이 장군 측, 장성 측에서 이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주 전 이제 한국으로 이제 파병을 오기 전에 다 이제 그 병역무를 맡았기 때문에 명예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이제 교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노동자식 많으신 장성분 장성분의 그 장례식이었습니다. 당시 그 장성분의 아들 또한 지금 장성이신데 그 10년 전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판문점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한국에서 1년을 마치고 전화를 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당시 그 소식 보냈던 분도 이제 장성분께서 저희 보니퍼스 프로에게 많은 축하를 드리고 가면 잘 될 거라고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DMZ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전부 하기 때문에 보니퍼스 프로그램을 당시 북한 측에서는 저희와 다른 동맹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한께서 말했던 게 있습니다. 제이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몰랐다고 저희가 기세대장으로 가서 공무를 전까지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농구 시즌에 벌써 체육관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JSA written on the back. And he said they were all well over 6 feet and of course 체육관은 JSA 경기대대 그 인물을 맡은 그 당시 장병들이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다들 그러니까 덩치가 산만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JSA에서 농구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네, 무로 중령이 이제 70년대에 수령이 복무했던 당시와는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경기대장으로 복무하셨습니다. 이제 당시에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당시 그 큰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경기대대장으로서 DMZ 근무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들 그리고 어떤 출연이 있고 어떤 일들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보니파스 수령의 사망 사건이 저에게 두 가지 점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인내심을 가져야 될 바라는 것을 느꼈고 맷 파머 중령이라는 전임자를 제가 많이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 저희 전임자께서 보니파스 유가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가족에 대해서도 많은 관계를 도둑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많이 들으면서 이제 그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죄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2007년 12월에 탈북자 사건이 있습니다. 우성승이라는 그 탈북자가 남한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공군 전장들이 자기 방어권을 갖고 있다는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탈북자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DMZ에서 근무하는 전장들은 모두 굉장히 고조되지 않고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고 굉장히 그 균열을 맞게 소자 통제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같은 2월 같은 일이 2018년 1월에 있었고 당시 상황이 긴장이 좀 긴장이 떨어지는데 많은 그 인내심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파스 수령의 그 사이드 권을 들었죠. 장병들에게 훈련하고 교육을 하는 방식에서 이 사건을 많이 언급했었어요. 우리가 이미 그 준비를 받았고 준비가 돼 있고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최대한 통제된 상황에서 최대한 규율을 맞게 행동을 하자라는 식으로 저희가 교육을 항상 중요하게 만듭니다. 한명의 좋은 점은 from a reasonable engagement very quickly. 북한군 측과 이제 그 굉장히 그 합리적인 태도로 저희가 함께 교류를 할 수 있다가도 갑자기 굉장히 심각한 긴장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전경들에게 무술 같은 거를 최대한 보급하고 항상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대단히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긴장 상황으로 저희가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에 대해서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에서 근무하는 젊은 장병들은 항상 그 DMZ의 MDL에 붙으면서 북한 측에서 저희들을 겁을 주기도 하고 약간 그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위협을 받는 일은 무기 쪽으로 손을 갖다 댈 수 있는데 최대한 통제도 확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할 경우는 정말로 총을 꺼내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억제를 통해서 오늘 안전하게 그리고 하지만 최대한 대량 개방된 태도로 북한과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측이 언제든 위협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이었습니다. 네, 맷 파머 전임자 중령을 저희가 처음을 봤을 때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서 저희가 느꼈는데요. 당시에도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DMZ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 태도를 갖고 있고 굉장히 통제된 상황에서 언제든지 임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네, 북한과 대응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 대응 방식이 대화의 그 패턴 같은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앤드루 상병님 그리고 베스 이분은 이제 안드루 소수랑의 장난 방역으로서 한국에 직접 방문하신 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한국에 직접 방문하셨을까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 제가 그 한국에 제가 아버지를 제가 굉장히 어릴 때에 뵀는데 제가 한국에 갔다면 제가 그 흥신사를 그냥 나이트북으로 이제 사극장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훈련장의 시설이나 여성장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친절하고 저희가 잘 대해주는지를 느끼면서 아버지께서도 이런 걸 많이 그 감동하셨을 거라 느낍니다. Yeah, it was beautiful. I had no idea. 정말 어려운 자로서 서울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도 정말 기술 수준도 놀랐습니다. Ancient ruins there, so much history. 굉장히 고대 유물이나 그 구석들도 많이 있고, 남은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서 배운도 많았고, 그리고 2015년에 저희가 갔었는데 아무래도 이곳들 많이 갔었고 정말 많았습니다. 현대 산업단지로 저희가 방문했었고, 우리는 박물관에서 이제 그런 유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갔고 이제 근대화된 병원 시설들도 제가 방문자로서 많이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복무 중인 미군들의 기파들이 있고 저 미군들과 한국들 한국군이 쌓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북한에 쌓아온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감동을 박사령관이 백선협장님을 저희가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네, 사망하시고 전까지 최고령이셨고 정말로 멋진 분이셨습니다.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백선협장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니 굉장히 좋은 기회였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동맹에게 있어서 백선협장님 같은 선례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님들도 저희가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많이 뵀는데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셔 씨와 그리고 앤드류 씨 두 분. 미군 장병들에 대해서 특히 1970년대 DMZ에서 근무한 미군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한 게 어떻게 됐어요? 보니파스 수령께서 생전에 말씀해 주신 특별한 말씀 같은 게 있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 자기 가족이 한국에서 공부를 했다는 말을 들으면은 당연히 한국군에 네, 공부 감회가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정이나 국정 같은 걸 합니다. 한국에서 해야 하는 훈련이나 뭐 교육 같은 거는 뭐 힘들겠지만 그런 당시 살아당했었는지 저희가 그 저희 친구들과 가족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살아당했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집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 제 주변 사람들은 많이 계속 그 여기 될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원래 좋은 곳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보니파스 소령 같은 경우 제 동생은 JSA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었고 생각을 깊이 했었습니다. 충분히 마지막 사망한 날에는 판단이 빠르겠지만 굉장히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사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정말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앤드류 씨, 어떤 생각이십니까? 모로 중령님의 말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조용하면서
I just don't think they realize how like, intense it really is. Like, right. So like been there and seeing like the trends. Now they're still like they have a pool, the gym, and everything. They still operate. They still have a family and family and tight knit it is. 그리고 거기에 상장주에 관해 정말 독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상황을 제가 열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국을 봤을 때 2001년이었는데 제가 느끼는 건 사람들이 거기 있는 군 장병들과 군 가족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언제나 좋은 관계였습니다. 조금께서 직접 한국 가셨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한국에 가보시는 분들을 보면은 언제나 항상 이제 그 약간 긴장감을 느끼고 합니다. 항상 24시간 군대 경계 근무를 서기 때문에 JSA에서는 그래서 저희 장병들 같은 경우도 JSA에서는 그렇게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로 중령에서도 아셨죠. 모로 중령이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북한군과 직접 대면한 경험을 겪어봤을 때 향후의 유엔 군사령부와 북한군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제 한국 그리고 다른 그 16개 상전국들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지금 현재 관계가 그리고 한국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최고국선에서 저희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2019년부터 저희가 계속 북한 측과 교류를 했습니다. 만약 북한 측이 북한 측도 이제 관여를 했었다면은 그리고 북한 측에서 좀 더 많은 이제 권한이 있었다면은 많은 걸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브룩스 장군님께서 제일 중요한 이제 팀을 이 저희 그 북한과의 대화에 저희가 관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볼 때 판문점에서 JSA 측의 국장이 그 국장님과 함께 나란히 참석할 것을 요구했을 때 힘들었던 것입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북한 측과의 교류가 좀 더 개방됐을 때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했던 것처럼 교류를 계속해서 단순히 MDL에서 저희가 함께 악수를 나누는 장면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24시간 경계 근무를 하고 교류를 하고 그리고 10월에 2018년 10월에는 미국 장병들, 한국 장병들 그리고 북한 장병들이 연합으로 저희가 이제 그 유래 제거 작전을 시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연합 작전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고 북한 측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답변만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가족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거나 어떤 인물을 만났는지 물어보고 자세한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이제 시간을 나누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 측에서 저에 대해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장군들이랑 한국 장군들이랑 직접 얘기를 나누는 것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과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립파스 소령 이 사무국장 당시 앞에서도 그 JSA에서의 그리고 유엔군 소령 당시 대사 그리고 군장이가 함께 JSA에 관여하고 있는데 저는 북한 측과 이런 유엔군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더 긴장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힘든 임무를 맡고 있고 왜냐하면 언제나 항상 24시간 준비 대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류를 할 준비, 그리고 교전을 할 준비 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질문들을 좀 You know, Boniface and Barrett influence today. 당시에 보니파스 사건이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을 때, 베이스의 경제대장의 대대장과 그 주임 원사들은 현재 머카토 중령이라는 분과 계속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직 전임들과 후임들이 같이 소통을 하는데. 보니파스 소령과 베레스 총리가 사망했던 당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저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루 이틀을 보내고 하더라도 항상 그 과거의 사건들을 반추하면서 저희가 많은 걸 생각합니다. 네, 보니파스 소령 사건이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청중분들을 계신데 마사지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혹시 보니파스 소령과의 특별한 애틀리에 재밌는 기억이 있습니까? 최대한 이제 그 공개적으로 그 나,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 들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 정말로 많은 그 비밀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경계회장의 그 그래서 제가 함께 한국을 갔었는데 당시에 그 사령관 미탈군 사령관이었던 스틸발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워터폴이라고 해서 그 수상폴이라고 해서 추측했는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보니파스 소령이 보니파스 소령에서 사실 그 사관학교에서 워터폴을 그 가르쳤던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스틸발장군의 그 자녀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래 저녁 같이 좀 먹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스틸발장군 미사일군 사령 같고 저녁 식사에 동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장군님도 오시는 거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사성 장군들이랑 이제 직접 막 얘기하고 질문하는 걸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을 했는데 당시 보니파스 소령이 공개되어 있었고 거기 이제 스위스 셰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식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쇼머로 중요 알고 있듯이 그 제이스에서 거기 음식이 정말로 아주 맛있습니다. 그 스위스 셰프가 아직도 계신지 좀 멋있네요. 저녁 식사 때 항상 누가 오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친구들만 오는지 아니면 친구들의 상사도 같이 오는지 항상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친구를 만난 줄 알았는데 친구의 아버지 사령관께서 오신 줄 알았고 놀랐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럼 모로 중령님, DMZ에서 보직을 맡았을 당시에 아니면 보직을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한국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했을 텐데 DMZ나 본인 자신에 대한 생각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인들이 있을까요? 사연이나 사건도 있을까요? 제 생각은 미국이 저희가 주한미군이 이제 북한 측 MBL 바로 있던 미군들도 주변에 있다는 미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대대장으로 JPS 하는 것을 말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래서 JS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랬으면 JS가 그냥 그 한문점이 관광하고 뭔가 관광하는 것을 신기하게 있으면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저희가 직접 DMZ를 훈찰하기도 하고 북한과 저희가 교류를 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은데 아마 직접 방문을 보시면 앤드류 상병이 나온 것처럼 그 공기에서의 특수한 긴장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Just think it's the place where you take some pictures at the Blue Building.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폰에서 이제 사진만 찍고 관광하기 위한 상점을 알고 있지만 제가 직접 방문 저희가 근무했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정확히 알아야지 사람들이 판문점이 어떤 곳인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판문점의 그 관광의 관광 그 관광 특수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곤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느끼는 거는 실제 판문점에 프로도 안 되죠. 판문점에서 특수한 훈련과 교육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JSA에서 특수한 특수 환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제 경계 태세가 상황인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는지 이런 걸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JSA가 동맹의 그 큰 상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JSA가 한국군 경계부대 그리고 미국군 경계부대 정부가 정말로 설끈하게 뭉쳐서 밀실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 내에서 보통 이제 정치적인 문제나 갈등 상황 같은 게 있긴 합니다. 2020년 그리고 2018년에도 이런 걸 봤는데 하지만 JSA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양 장병들은 그 사이에서의 형제 같은 우애감 그리고 끈끈한 유대감이 정말로 진짜 끈끈하고 절대로 깨지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보니파스 가족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좀 민감한 사안일 수 있는데 observation by Korean War veterans as well as Korea Defense veterans who come back to Korea after 한국으로 다시 그 복무를 한 뒤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재방문을 하는데 service in Korea seeing how Korea is now it made it worth it for them. 이 방문한 재방문하는 경험이 그분들에게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예전에 이제 JSA에서 근무를 하거나 한국 근무를 하신 뒤에 현대화된 많이 발전한 한국의 양상을 보면서 많은 진짜 깜짝 놀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한국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발판을 제공해 주신 그 헌신과 희생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저 같은 경우도 한국 근무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근무했던 게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으로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쭤보자면 보니파스 소령 사건 이후 배운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의 복무가 과연 그런 가치가 있었는지 의미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내로서 저는 제 남편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파스 소령은 한국에서 복무를 정말로 신경을 쓰고 많이 즐겼고 모두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깊은 책임감이 느꼈습니다. 보니파스 소령이 거기에 중대장으로서 대대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맡았고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파스 소령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복무한 미군 전장들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했던 복무들이 한국의 한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는 걸 느끼면서 정말로 많은 기쁨을 느낍니다. 저는 보니파스 소령이 한국에서 복무를 마쳤다는 거예요. 명예롭게 마쳤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기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한국군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1970년대 당시에는 전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었고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군과 미국군 간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좋은 전례를 남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군도 미국군과 많은 그런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당시에 그 김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들과도 이제 형제 같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당시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고 완전히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정말 많은 김씨랑 많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동감합니다. 앤드루 씨, 장남으로서 있을까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미스터 킴이 저희랑 크리스마스나 연례 행사 때 저희한테 항상 연락을 합니다. 축하하는 분들이고 저한테도 약간 아버지 같은 분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미스터 킴이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가족들과 함께 저희 가족들과 함께 관계를 유지해주는 걸 볼 때 네,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뜻깊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청중분들의 그 Q&A 질의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can I talk to that? Sure. A couple of years ago, I got a phone. 아, 브루스님이 보낸 질문입니다. 그 나무를 그 밀나무 문제가 된 밀나무를 완전히 벌목을 했는데 그게 적절한 대응에서 생각하는지 그 폴 버니언 사건인데 폴 버니언 사건인데 나무를 완전히 그 벌목을 했습니다. 북한의 그 공격에 대응을 했는데 저희도 함께 그 당시에 벌목 때 저희가 참석하기를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의 그 베렛 종이에 이제 두 아내 두 누나랑 동생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저희는 미국에서 헌화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그 당에 그래서 미국의 부총리께서 참석해 주셨고 또 한국의 대통령께서도 오셨습니다. 제가 저희 그룹에서 첫 번째 선으로 선언을 하기 직전에 한측 장병들이 저한테 한국 대통령이 당신한테 정말로 특별한 얘기를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당황했는데 대통령께서 한국 대통령이 저와 아프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통역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북한 사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대대에서 이제 당시에 서총수로 이제 그때 당시한 거를 그리고 벌목 그 오퍼레이션 톱 많이 했었는데 그때 참전했었다는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 그 작전에 참가했다는 게 정말 뜻깊었고 전혀 몰랐던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그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건이네요. 질문이 또 있습니다. 시원 양이랑 저한테 그 답변인 것 같은데 As a military spouse currently with my husband serving in Korea, why does the military 그 남편이 그 군인인데 현재 한국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 군 가족들한테 한국에서 복무하는 위험이랑 그리고 왜 한국에서 미군이 복무하게 됐는지 이런 그 실제적인 사건에 대해서 역사에서 교육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 그 군이랑 군 가족한테 이런 그 문화 교육을 하긴 하지만 이런 그 역사적인 내용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답변하기 어렵다면은 시원님 대신 제가 답변을
먼저 답변하시면 제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네, 군 가족으로서 정말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 가족으로 해주십니다. 한국에서 복무한 전병들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서 복무한 데서 이제 어떤 거부도 할 수가 없죠. 거부를 못 군 가족 또한 이런 그 아픔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복무하게 되는데 힘든과 아픔을 공유하는데 정확히 어떤 교육을 받는지 역사 교육을 받는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최대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모든 교육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미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교육을 받으면 알 수 있는데 JS에서 환경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존 머로우 씨가 얘기했듯이 JS에서 북한군과 함께 복무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북한의 탈북자 얘기도 있습니다. 항상 그 탈북 사건에 대해서 탈북 예비 탈북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동맹과 한미 동맹이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좀 더 사령부 측에 얘기를 해서 좀 더 전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순히 이런 위협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에 대해서 좀 더 잘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복무하고 계신 남편분 그리고 가족으로 그 주민자분께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리고 가족이 한국에서 정말로 그 안전한 곳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복무하고 주민분 장병들은 제가 군 경험상 느낄 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문점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개적인 사건이고 또 감정적이었지만 굉장히 드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는데 답변을 드리자면 네, 골목탑 그 미루나무를 왜 골목탑 내냐 이 대응작전 이런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KDVA 청중들이 70년대 이제 북한 장병들과 굉장히 심각한 그 난타를 그 격투를 많이 벌였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청중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느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건 그 당시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를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대화됐기 때문에 그런 그 사망 사건이 있었고 또 발목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이런 그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뿐만이 아니라 코멘트도 많이 남겨주셔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올해 초에 들으면서 그 베렛 장병과 베렛 대위와 그리고 보니크 스스로가 사망했다는 걸 들으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 남편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이후 캠프 에드워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가족분들께 정말로 많은 공감이 갖고 정말로 많은 그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저희가 유가족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쁘고 오늘 여기에 청중으로 참가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 남편이 한국에서 근무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긍지와 자랑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에서 이제 엽체제 중독된 분들께도 많은 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웨비나 참가한 게 저한테 많은 의미를 달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제가 이 그 웨비나 참가한 게 얼마나 좋은 경험인지 아주 정말 감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친구들이 보니파스 대위와 베렛 대위가 정말로 많은 그 후임들에게 많은 기억을 남긴 것 같다는 것을 많은 명예를 남긴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18살로 당시에 18살로 이제 해군으로 복무했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그 뜻깊게 남았습니다. 보니파스 설마 베렛 대위가 사망한 것은 절대로 그 무슨 절대로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사단에서 이사단에 복무한 지 약 8개월 뒤에 당시 보니파스 소령 사건이 발생했고 저희는 언제든지 이제 전쟁으로 전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특히 순찰 대항사 경계를 삼엄하게 했었습니다. 앨런 뱅스 씨가 올려준 질문. 74년에 복무했다고 합니다. 74년 생도시고 90년에 복무했다고 합니다. 91년에 제가 복무했었을 때 이 사건을 들으면서 한국에서 특히 DMZ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뜻깊은 기운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질문이나 코멘트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얘기를 들어서 정말로 많은 걸 느꼈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유례관계가 이렇게 뜻깊게 남은 데는 여러분들의 공유가 큽니다. 저희 청중부터만 아니라 유가족들 그리고 패널분들 저희 모두가 한미동맹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없었다면 한국의 한국과 미국 간의 국가나 동맹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사만 마르샤, 데스, 앤드류 보니파스 고로 중령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저희 웨비나 전화에서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고 웨비나 그 관련 내용을 저희가 인턴 한 분이 전월에 배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2022년 7월 26일부터 28일 3일간 워싱턴 DC에서 리유니언 행사를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의 KDB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소통하고 또 한미 동맹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지하는 참전 용사 및 전역 장병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유니언 행사에서도 청중분들을 더 뵙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리유니언 행사가 그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후원을 해주셨고 향후에 그 한국 대방물 후원 프로그램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방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을 미국 동부 시간 8월 19일 금요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지원하신 분께서는 kdv.8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방문 관광 비용 등에서 동반자의 비용 절반을 보훈처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목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2022년 2023년 인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모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전의 회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회원 가입은 무료이고 KDB에서 몇 분 안에 끝나는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위해 함께하고자 하는 저희와 함께 동참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